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도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이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와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되는 이 서신서들 이런 책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서신서들, 사도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회람시켰던 서신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적 지침이 되는 이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후 70년 그리고 100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요한 계시록 이 기록되어진 당시에는 이러한 그렇다한 성경 한 권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들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의 핍박,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말살 정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 것이냐. 로마 시대에 당면했던 바로 그런 문제이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승인이 되고 국교로 공인이 될 때까지 300년이 넘는 동안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이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 온 몸으로 박해를 당하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이 사도 요한 그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보여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 물론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을 빼앗기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 죽이고 또 아내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처절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이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길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치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우리 교우들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가 얼마나 이 사회에 귀한 위대한 공헌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 나라를 건국하는 데 치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무학, 학문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고 여성들은 이름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어린아이들 그저 마구잡이로 어렵게 하던 그때에 학교에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나라와 또 민족을 깨우는 그런 굉장한 일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 다 우리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년 전에 태안에 기름이 다 기독교가 뭘 하고 있냐? 저는 언제나 할 말이 있어요. 지금도 이 나라 안에 숨은 봉사자들 70에서 80%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다. 태안반도에 그 기름을 쓸어냈던 70,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매스컴에서 단 한마디도 보도를 안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박해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치대한 공헌을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현대,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했고 헌신했고 우리 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한 분들이만 교회 헌금을 지나도록 하면 이 헌금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선교하는 데 갔어요. 교회 세우는 데 쓰였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쓰였어요. 헌금 어디다 썼냐라고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기름가마솥에까지 집어넣었다. 기름가마솥에까지 집어넣는데 죽지 않고 그 죽이려고 그 끓는 기름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낸 곳이 어디냐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설이니까 정설이 아니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끓는 기름가마솥에서 요한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그런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는가? 풀무불을 뜨겁게 했는데 평소보다 일곱 배를 뜨겁게 한 불에다가 던져넣었어요. 그때 그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병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불에, 옷에서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도 얼마든지 그렇게 건져내실 수 있었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이 도처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그 탄압과 그 탄압을 못 이겨서 또 교회를 떠나는, 배교하는 이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낙심천만하지 않았겠어요. 이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뜻밖에도 하늘을 활짝 열어놓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지금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고 다 죽어서 그리스도교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끝나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끝이 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거기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성경을 보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세계 곳곳에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구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자체만으로 요한의 마음에는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에요? 흰 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습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나온 분들이 별로 없죠. 그래도 머리도 감고 예쁘게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준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뭐 방송에는 연예 대상 뭐 무슨 드라마 대상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옷이 저렇게 멋있는 옷 입었구나. 최신 복장을 저렇게 했구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 봐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흰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흰옷의 다른 이 표현은 빛나는 옷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초라할 때가 있어요. 사람 같지 않고 비참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더 난 얼굴이 땀 범벅이 되고 뭐 먼지 범벅이 되고 뭐 그런 모습 거기에 무슨 존귀함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귀하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뭐 기계 수리하고 또 그거보다 더한 무슨 청소하고 별 어려운 일 다 하는 분들 근데 그건 그런 참을 수 있는데 인격이 짓밟히는 거죠.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뭐 갑질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감이 워낙 무너지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많은 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무리 초라하게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다가 그렇게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가 이 세상에서 떠난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가지를 손에 들었어요.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성경은 외침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10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저희를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의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이 세상의 직분 장로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들을 해요, 주석가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장로라는 분이 이제 요한에게 옵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 모른다는 말을 성경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자 이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14절 두 가지 설명을 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박해가 있지만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이 박해가 일어나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고 순교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속속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데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왜 성도가 줄어드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긍심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데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이 있나? 뭐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일이 계속 10년, 20년 계속되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거예요. 좋은 집을 샀어요. 차도 좋은 차를 탔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었어요. 자녀들도 좋은 학교 보냈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거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요? 예수 믿는다면서 사치해가지고 집 큰 거 사고 말이에요. 차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예수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된 걸로 애써서 가난해져야 되고 애써서 못 살아야 되고 애써서 제대로 출세 안 해야 되고 이상한 풍조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의 풍조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돈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탐욕, 정욕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듯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도 나중에 풍성해졌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풍성해졌고 욥도 동방의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고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자가 죄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생활 잘 하려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 큰 환란을 통과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앞으로도 이런 큰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란을 배반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기꺼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며 살면 그러면 내가 좋은 세상에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마음서 막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명백히 말씀했어요. 인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뉴스마다, 매스컴마다, 정치인마다, 무슨 모임마다 왜 그런 비방과 비난과 막 성토하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뭐 이 사람 정치인, 저 사람 정치인, 또 뭐 이런 저런 교수, 학생, 뭐 단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목사인 제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책망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나를 떠나가라.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대학 입시 끝났잖아요. 대학 입시 치르는 학생들 재수하는 이도 있고 삼수하는 이도 있고 저도 공부해서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편한 대로 공부하잖아요. 나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공부하고 나면 성적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제대로 구원을 받겠는가? 오늘 이 성경은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어린 양의 피에 항상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는 사죄함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길을 펼치셨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세상을 떠나는데 죽은 뒤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사단이 이 땅을 지배했던 대로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이 나와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눈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와서 봉사하고 찬양대에 봉사를 해도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기쁨 가득.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려도 눈물이 있어요. 왜 눈물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구나.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구나. 누가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열심히 봉사했는데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돌을 맞았고 비방을 당했고 천하의 염병이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그런데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인생에 죽음이 있듯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서 끝까지 구원의 길에 반드시 세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